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올라 시간입니다. 오늘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2차전지 업종 분석해보고요. 또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투자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전에 한번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적 있습니까? 머니올라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. 처음이세요? 네. 뭐 시작 전에 네. 퀴즈 몇 개 좀 풀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거부권은 없습니다. 거부권은 자, 이 워낙 이제 2차전지 놓고 네. 사실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네. 우리가 좀 네. 확인차 한번 좀 네.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으세요. 네. 중국이 실용화했다고 이미 뭐 주장을 했더라고요. 나트륨 네. 배터리. 네. 이것도 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을 위협한다. 이건 어떻게 이건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이제 자꾸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춘다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사실 에너지 지금 한국의 그 하이니켈 배터리 쪽이 사실 에너지 밀도당 단위 가격은 상당히 낮고 앞으로 계속 낮아지게 될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자꾸 값싼 배터리 이야기하니까 뭐 이제 LFP를 넘어서 나트륨을 이제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나트륨은 그 원소 기호상 훨씬 더 무거운 예 그렇죠. 소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그리고 나트륨이야말로 진짜 폭발성이 되게 큰 원소거든요. 예, 우리가 보통 소듐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. 예. 이거 진짜 이게 불 잘 붙고 폭발 잘 하는 거, 폭발이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사실 안전성도 떨어지는 배터리인데 이걸 적어도 전기차에 적용해서 특히 중국을 넘어선 시장에서 잘 팔리겠냐.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라고 보고요. 나트륨 배터리가 굳이 쓰인다면 이제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이제 계속 커져야 되고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에는 거기는 이제 뭐 부피가 커도 되고 무게가 무거워도 되고 웬만큼 예. 그러면서 에너지 물도가 뭐 단위 면적당 또는 단위 부피당 엄청 안 커도 되니까 뭐 그런 쪽에는 일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거기도 사실 LFP 배터리가 뭐 효율화되면 예. 굳이 뭐 나트륨 배터리까지 그렇게 쓰가면서 ESS용으로 쓸까?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예, 적어도 뭐 전기차향 중심의 어떤 배터리를 생각할 때는 그게 위협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. 예. 예, 그렇게 봅니다. 말씀 중에 잠깐 뭐 LFP 언급하셨지만 네. 중국이 앞서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는 많이 경쟁력이 뒤처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. 네.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지금 시장에 어쨌거나 주류는 저는 한국이 만드는 이런 다원계 배터리가 주류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아이폰이 있고 뭐 그 두 번째가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폰이잖아요. 예. 근데 갤럭시 폰이 뭐 수량으로는 더 많이 팔릴 때도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스마트폰 1등을 갤럭시 폰이라고 하진 않잖아요. 예. 아이폰이라고 보죠. 아이폰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이폰이 훨씬 고가로 팔리고 평균적으로 네. 또 프리미엄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인식이 돼 있고요. 그래서 그쪽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러면 아이폰이 이제 가장 뭐 1등 제품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. 저는 배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, 한국에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다원계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 뭐 하이엔드급뿐만 아니라 뭐 이 좀 뭐 중간 단계 또는 범용 예, 그런 전기차향으로 보급형 전기차향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금
그 배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코발트 프리라고 하든지 하이망간 쪽 이런 배터리들도 만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. 예. 이거는 이제 뭐 중국이 뭐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중국 업체들만큼 싸게 만들기가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네. 사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과 중국 외 시장으로 이제 좀 나뉘게 돼 있잖아요. 그런 흐름에서 보자면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의 상당 부분의 경우에도 예, LFP 배터리를 중국 업체가 아닌 예, 업체들이 그 한국 업체들이 이제 공급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. 예,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. 사실 지금까지 LFP 배터리는 뭐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 수준이 더 높아서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 시장이 쉽게 말해서 크게 돈이 안 되고 예.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값싸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예, 진출하고 개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. 이미 이제 뭐 중국 시장이 일정하게 이제 중국 시장과 비중국 시장이 일정하게 이제 나뉘는 마당에는 예, 뭐 한국 업체들도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기술 개발해서 뭐 진입할 수 있죠. 얼마 전에 미국 한 두세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요. 그 LG 엔솔이 이미 미국의 애리조나 쪽에 이제 투자 발표를 하면서 대략 한 그 한 16기가 정도의 예, LFP 배터리 예, 생산 캐파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. 그건 아마도 이제 뭐 좀 낮은 급의 이제 전기차 향일 수도 있지만 주로 ESS용으로 이제 용도가 좀 있으니까요. 네네. ESS용으로 아마 이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LFP 배터리 자체가 뭐 한국 업체들한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앞으로 그 배터리의 종류는 굉장히 이제 이 다양하게 분화될 텐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다원계 배터리 특히 하이니켈 배터리가 하이엔드 시장을 점령하면서 예, 가장 높은 퀄리티의 그런 배터리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런데 다양한 이제 그 전기차 등급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배터리 또 ESS용으로도 이제 배터리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그 중국 시장과 이제 분리된 예,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업체들이 예, 다양하게 공략할 배터리들을 이미 다 개발해 갖고 있다. 예. 그래서 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요새 이제 전구체 뭐 내재화 얘기도 좀 나오고요. 네. 이 중국의 앞선 전구체 생산 기술이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전구체에 관해서는 이렇게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보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IRA 뭐 규정들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이제 명백해 보입니다. 예.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이른바 국내에서 우리 흔히 소재라고 하는 예, 그 소재 양극재, 음극재 같은 그런 소재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광물 그 이제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이른바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. 그러니까 예. 비우호 단체, 예, 비우호 집단 뭐 이렇게 이제 좀 표현해야 될 텐데 예, 그런 쪽에서 생산되지 않은 예, 광물을 50% 이상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 허들도 이제 계속 앞으로 연도별로 예. 높아지죠. 자,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먼저 키워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광물부터 해서 소재, 뭐 장비 이런 밸류 체인들이 중국에서 가장 빨리 이제 구축이 돼 있고 특히 광물의 이제 중국 지배력은 굉장히 이제 그렇죠. 예, 크죠. 특히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사실은 예전부터 생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뭐 기술력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그 뭐 양극재라든지 다른 뭐 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기술력 수준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. 해자가 뭐 특별히 높고 네네 그런 게 상대적으로 아니죠. 보자면 뭐 그렇게
그 기술적인 높은 그런 소재가 아니어서 이제 이미 LG 화학에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 레시피를 중국 업체들한테 주고 그렇게 해서 중국 업체들이 값싸게 생산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공급받아 썼거든요.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뭐 반도체만 보더라도 국제적인 분업 구조가 다 형성이 돼 있고. 예.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소재와 장비들을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삼성전자, 뭐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도 생산하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배터리도 뭐 미중 패권 경쟁 구도만 없으면 사실 그렇게 생산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. 별 문제가 없었고요. 근데 이제 앞으로는 IRA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생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강물 비중을 낮춰야,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예.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중국에 일방적으로 좀 맡겨뒀던 것을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좀 국산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뭐 빨리 이제 이 국산화 비율을 다 자체적으로 높여가기 힘드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합작하는 그런 형태도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냥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정부채에는 그냥 뭐 기술 장벽이 높은 거 아니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싸게 맡겨서 공급받다가 이 IRA 장벽이 생기면서 이제 점차 그 비중을 국산화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단계다.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막 이것 때문에 중국 업체들한테 엄청 치일 거다. 뭐 중국 업체들한테 거의 뭐 종속될 것처럼 이렇게 종속된다기보다는 중국 업체들 지금 전구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아 이거 뭐 순식간에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좀 오해인 것 같고요. 중국의 전구체 업체들도 국내 배터리 산업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이미 뭐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도 뭐 전구체 사업하고 있고 또 코스모 신수제 같은 회사도 이미 하고 있고 또 LG 화학이나 뭐 에코프로 저 LNF 같은 또 뭐 다른 여타 소재 업체들도 다 이걸 지금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IRA 때문에 내재화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. 네네 일정 비율 거죠. 이상으로는 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그 전구체라는 게 사실 설명을 앞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전구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그 리튬이 있고 리튬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보통 NCM, NCA 이렇게 부르면 뭐 니켈, 코발트, 망간 뭐 또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리튬하고 이제 섞기 전에 뭐 일종의 페이스트 형태로 반죽 형태로 이제 만드는 물질을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리튬을 섞어서 이제 소성해서 그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 전구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강물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점차 IRA 규정에 맞춰서는 뭐 국내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건 맞죠. 근데 그게 뭐 당장 크게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.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이걸 못 만들어서 중국한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 2차 전지 산업을 순수하게 걱정해서 어떤 이런 지적을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네.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을 뭐 이른바 디스해가지고 네. 또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측면도 양측면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죠. 보세요? 뭐 저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정부채라는 게 중국 의존도가 지금까지 워낙 높았으니까 네. 가능하면 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고 중국 조달 비중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. 예. 예. 근데 이제 이걸 뭐 마치 전구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서 예. 그래서 중국이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배터리 산업이 갑자기 절단 날 것처럼 막 이렇게 또 과장하거나 위협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땐 또 틀린 이야기 같아서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자꾸 전구체 뭐 중국 의존 비중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뭐 겁먹을 것만은 아니다. 또 이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구체를 계속 중국에 이렇게 높은 의존도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또 뭐 바람직하냐.
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산화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. 그리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국내에도 관련한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 이미 있고 이미 뭐 에코프로나 뭐 저 특히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업체들은 이미 뭐 그 전구체 저 자체 생산해서 뭐 이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단계니까 뭐 그렇게 큰 위협이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.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. 그 LFP나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도 그 기술적으로는 어쨌거나 굉장히 어렵고 저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뭐 여전히 저는 의구심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도 저게 어떤 기술 발전의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여지도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예. 계속 적어도 뭐 보험용으로든 또는 그 어쨌든 계속 이 기술 개발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내 배터리 3사도 일정한 비중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자꾸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때문에 그 사람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저는 어쨌거나 뭐 적어도 제가 뭐 업계를 두루두루 탐방하면서 이렇게 이해했던 그 지식과 예, 이 제가 가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좀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정직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자, 2차 전지 뭐 투자하고 계신 네. 분들한테 네.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상황을 판단하는데 자, 올해 이게 이제 2차 전지 뭐 참 파란만장했습니다. 공매도 또 개인들은 또 꿈쩍도 안 하고 저 이렇게 양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아니 사실 저도 뭐 투자하는 게 이렇게 무슨 전쟁 치르듯 해서야 이거 예. 진짜 맞나 싶긴 하네요. 사실 이 네. 상반기. 네. 이 양 세력 간의 전투, 네.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. 어떻게 우리 소장님 총평 한번 듣고 싶어요. 그러니까 사실 뭐 흔히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금양의 전 그 홍보이사 박순혁 작가님이 이제 지난해 혜승과 같이 등장하면서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뭐 그 투자 투심이라고 하죠. 네. 뭐 투자 센티먼트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, 예. 예, 그러면서 이제 올 들어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뭐 주요한 동력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게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그분이 뭐 띄워서 그렇다 이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워낙 뭐 자체 발광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성장 산업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이게 그냥 뭐 한두 해에 거치는 게 아니라 향후 예. 10년, 20년 예,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다.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사실은 국내의 어떤 그 뭐 증권가에서 제대로 이 산업의 어떤 전망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주요한 기업들을 제대로 이제 소개해줬으면 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이른바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하기 전에는. 이상하게 국내 2차 전지 섹터를 더 폄하하고 중국의 그 배터리 산업을 오히려 좀 더 찬양하는 분위기? 네, 이런 식의 이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산업이 충분히 받아야 될 어떤 투자적 관점에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를 계기로 해서 아, 조명을 받게 됐고 알고 보니 정말 야, 이게 그 한국의 정말 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고 정말 향후 10년, 20년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이라는 게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 잡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. 근데 이 국내 배터리 산업에 이제 공매들을 많이 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뭐 사업 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예. 그런 뭐 증권가에 이제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른바. 그러다 보니 또 이 사람들이 공매도를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들을
여의도에 이제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많이 좀 유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, 또 뭐 상당수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그런 논리들을 설파하고 있었던 것 같고, 예.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공매도 세력에 유리한 그런 논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, 배터리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 그 이른바 개미군단, 개미군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네요. 개인 투자자 군단과 이제 이 공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이제 전투가 계속 벌어졌던 것 같고요. 우리 소장님도 옆에서 네. 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.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조연이거나 뭐 저 배터리 아저씨의 내조하는 역할 좀 비슷하게 된 것 같고요.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도 없었고, 저희 연구소에 이제 보고서 구독 회원들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고 그걸 수익 내고 또는 그 수익 내는 걸 도와주는 걸 보람으로 그냥 느끼는 정도였는데, 그 박순혁 전 이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아 저도 좀 현타가 온 거죠. 야 이렇게까지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K배터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었단 말이야. 뭐 이런 이제 현실 자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좀, 그리고 혼자만 또 너무 부각되면 집중 공격을 받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나서서 거들어주자.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많이 예, 공개적으로 떠들다 보니 예, 뭐 좀 주목을 받게 됐고, 머니 온라인도 그래서 출연하게 된 것 같네요. 사람 만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참 여의도 증권가에서 벌어지기 힘든 현상인데, 예, 개인 투자자 집단이 공매도 세력들을 능가하고 또 뭐 웬만한 이해관계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굴복시키는 현상이 지금 올해 뭐 상반기 내내 발생한 것 같고요. 뭐 하반기 첫 출발도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이게 오늘 방송 날짜 기준으로 어제 에코프로가 거의 20%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는데, 안 그래도 저희 선대인 TV에 나와서 그 뭐 그 배터리 아저씨가 얼마 전에 에코프로 80만 원, 에코프로 BM 30만 원 넘어가면 공매도 작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, 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. 그래서 저는 워낙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뭐 에코프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의 그 건실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되게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, 아마도 뭐 굳이 이걸 뭐 전투 또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연중으로.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뭐 수급 집단 간의 그 수급 싸움 측면뿐만 아니고요. 그 향후 2, 3년간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너무 좋은 소식들이 예,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, 이걸 뭐 그 어떤 뭐 공매도 세력을 넘어서 그 어떤 뭐 수급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예, 이걸 넘어서서 계속 뭐 주가를 예, 지속적으로 예, 뭉개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예. 향후 2, 3년 동안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 뭐 쏟아질 좋은 소식들이 무궁무진한데,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업체들은 완숙차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고, 그러면 그 또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소재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이고, 또 생산 캐파를 빨리 구축해서 배터리를 납품해야 되니까 장비 발주를 계속할 것이고, 이런 게 향후 적어도 향후 2, 3년 동안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고, 배터리 공급 부족, 소재 공급, 소재 쇼티지 뭐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요. 그러면서 이게 수주와 실적이 이제 계속 강력하게 이렇게 그 우상향하는 흐름이 계속 나올 텐데, 이런 기업들 주가가 안 올라가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, 사실은. 네.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공매도를 쳐대는 현상 자체가 참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아니, 칠 대를 쳐야지. 네. 정말 판을 잘못 보고 지금 치고 있다.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한번 네. 그 공매도 입장에서도 물리니까 이제 네. 계속 무리를 하게 되는데 네. 공매도 그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뭐 일테면은 뭐 60만 원대, 50만 원 후반대, 뭐 아마 10만 네. 주 막 이렇게 쳐놓은 경우는
어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 90만 원이면 네. 아, 그 손해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, 그러니까 상한을 하니까요. 잔고는 줄어드는데 주수 기준으로. 네네. 그런데 이제 계속 그 금액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계속 잔고 금액 자체로는 거.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. 예. 어제도 뭐 한매를 그러니까 상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고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그 전일보다도 한 몇백억 더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게 그분들도 되게 피곤하지 싶네요. 네. 그냥 포기하시면 될 텐데. 그 승부가 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네. 배터리 산업 자체는 저는 향후 한 20년간은 네,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향후 10년 동안은 뭐 기울기가 진짜 매년 이럴 것 같고요. 그 중에서도 투자 관점에서는 향후 5년 정도는 정말 맹렬히 예, 열심히 투자하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. 그렇게 보는 이유는